오늘은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일산 덕이동 이 로데오 패션 아울렛 근처에 있는 이 김치찌개 맛집을 처음으로 방문하고 왔습니다. 이곳은 한 4년째 영업 중인 곳인데요. 죽여주는 생고기 통 김치찌개입니다. 이곳에 덕이동에만 있는 식당인 줄 알았는데 이 파주 교화 쪽, 이 문발동 쪽에도 똑같은 가게가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되었고요. 하여튼 김치찌개 먹으러 항상 지나다니면서 보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방문을 해봤습니다. 손님들이 언제나 많이 오는 그런 곳인데요. 국내산 최고의 배추 김치로 만든다고 합니다. 일단 주차는 건물 뒤편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하시면 되고요.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집이 화장실 비번이 천사네요, 천사. 하여튼 식당 내부는 꽤 넓은 편이고 손님들도 꽤 많고 전부 테이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식당이 겉에서 보기와 다르게 너무 좀 넓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단체 모임 하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메뉴판을 보시겠습니다. 메뉴 보시면은 고기 메뉴들도 좀 다양하게 있고 김치찌개도 메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 칼국수도 냉면, 뭐 두루치기도 있는 곳이고요. 좀 사리도 다양하게 있어서 이것저것 식사하면서 주문하기 좋아 보이고 테이블 좀 깔끔하고 물부터 바로 가져다 주시네요. 그리고 이 집은 진짜 점심시간에는 장수 생막걸리가 공짜입니다. 하여튼 이것 때문에 점심시간에 방문을 하였는데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막걸리 여러 잔 무료로 마실 수 있었고요. 일단 밑반찬부터 먼저 세팅이 되는데요. 밑반찬 단촐해 보이지만 맛들이 다 좋았습니다. 이 샐러드 이것도 상큼하니 좋았고 콩나물 무침이 진짜 맛있었고요. 김자반도 좋았고 깍두기도 간딱 맞게 먹기 좋게 익은 정도였습니다. 밥도 상태 좋고 괜찮은 쌀로 김치찌개랑 같이 먹기 좋은 그런 밥이었고요. 차돌 통 김치찌개 2인분을 주문하였습니다. 2인분 이렇게 좀양 넉넉한 편으로 나왔고 비주얼은 일단 무난해 보이고요. 저도 김치찌개는 항상 좀 돼지고기든 꽁치든 좀 이런 것만 먹어봤었는데 차돌박이 들어가 있는 김치찌개는 또 처음 먹어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차돌박이 일행분께서 차돌박이로 주문하였고요. 차돌박이도 꽤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 데 보이고 뭐 두부부터 뭐 대파, 김치, 또 버섯, 그리고 떡사리도 들어가 있는 그런 좀 김치찌개였습니다. 또 김치찌개 이게 국물이 넉넉하기 때문에 라면 사리 넣어서 먹어도 괜찮겠다는 생각 들었고요. 하지만 또 저희는 라면 사리까지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 김치찌개에 들어가 있는 김치는 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위로 먹기 좋게 잘라서 한 6분, 7분 정도 팔팔 끓여서 간본 다음에 드시면 되는데요. 국물부터 맛을 살짝 봤는데 상당히 좀 진한 맛이 되게 마음에 드는 그런 김치찌개였습니다. 이런 맛의 김치찌개는 누구나 먹었을 때야 맛있구나. 되게 좋아할 만한 그런 김치찌개 생각 들었고 차돌박이 넉넉해서 술안주로 먹어도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막걸리 안주로 열심히 먹어줬고요. 일단 또 추가로 이 계란찜도 주문을 하였습니다. 계란찜. 일단 계란찜은 4,000원인데 일단 되게 불룩하게 양은 넉넉한 편으로 보이는 게 나왔는데요. 일단 계란찜은 그냥 무난한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좀 그런 정도의 계란찜이라는 생각 들었고요. 하여튼 이 김치찌개 먹기 좋게 퍼서 밥이랑 같이 먹으면은 한끼 식사를 후딱 할수 있는 그런 김치찌개입니다. 김치찌개 확실히 국물 맛있다는 생각 들었고 정말 국물 계속해서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김치찌개에 들어가 있는 김치 또한 맛있게 잘 익어서 정말로 되게 맛있는 그런 김치찌개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차돌박이가 김치찌개랑도 은근히 잘 어울리고 같이 먹기에도 맛있다는 걸 이날 처음 알게 되었고요. 하여튼 누구나 딱 먹었을 때 좋아할 만한 그런 김치찌개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하여튼 둘이서 정말 배부르게 김치찌개 깔끔하게 국물까지 다 먹어줬고요.
처음으로 방문해 본 죽여지는 생고기 통 김치찌개였는데요. 좀 간판 이름이 좀 길긴 하지만 그만큼 이 김치찌개는 아주 만족스러운 맛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여튼 누구나 딱 좋아할 만한 곳이고 낮부터 고기 굽는 분도 계셨는데 고기도 좀 가성비 좋아 보였습니다. 하여튼 덕이동 가면은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인 것 같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